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오는 2022년까지 개발이익금 881억 원을 인천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이 돈은 영종도 주변 기반시설에 사용될 예정인데요. 특히 영종도에서 심도를 잇는 연도교 건설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이영구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 면적은 약 54제곱킬로미터. 이 가운데 3분의 1에 해당하는 17.3제곱킬로미터가 경제 자유구역입니다. 이곳은 파라다이스 시티와 인스파이어 복합 리조트 등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인천공항공사가 이곳을 개발해 나오는 수익금의 10%인 881억 원을 인천에 재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와 인천공항공사는 이런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항을 중심으로 한 공항 경제권 개발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속에 이제 MR도 들어가 있고, 뭐, 복합 리조트 사업단도 들어가 있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에 따라 이제 개발 이익들이 나올 거고, 개발 이익을 규정에 따라서 인천시 여러 곳에 재투자하는. 이 돈은 영종과 용유 무의 등 공항 주변의 기반시설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곳 영종도에서 저 뒤로 보이는 신도까지 다리를 잇는 연도교 건설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시는 2030년까지 영종에서 신도와 강화, 개성을 잇는 평화고속도로를 건설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앞서 2023년까지 영종 신도간도로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현재 구상 중에 있는 영종 신도 강화, 이렇게 연결하는 도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우리 인천과 인천공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일영 사장은 인천 지역 사회에 또 하나의 통 큰 환원을 다짐했습니다. 내년 6월 개장할 예정인 입국장 면세점의 수익금도 상당 부분을 인천에 재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최종 정부 입장이 내년 6월 전에 오픈하는 걸로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이익은 우리 공사에서 뭐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닐까요? 국민들 90%가 찬성하는 입장 면세점이고, 거기서 나온 이익은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상당 부분이 우리 인천시에 또 사회에 환원되도록. 한편 김진용 인천경제청장은 이번 협약은 경제청과 공항공사, 산자부 등이 머리를 맞댄 첫 성과라며 경제자구역 발전을 위한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TV로드 뉴스 이호구입니다.